네, 안녕하세요. 아이마입니다. 네, 오늘은 수중용 라이트인 탱고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성품을 보시면 이렇게 천 가방 안에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탱고 본체, 그리고 사구, 배터리 충전기, 충전기랑 충전기 라인, 그리고 배터리 4개. 구리스, 그리고 손목 스트랩.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탱고 이 본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빛이 강한 제품입니다. 네, U3 LED 4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반사컵이 이제 SMO 반사컵을 채택을 해서 직진성이 강하게 네,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사용 시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톱니바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스위치를 온오프 하기에 상당히 이제 편리하고 간편하게 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몸통도 아노다이징 처리를 해서 이제 긁힘이나 충격에 강하게끔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본체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이 제품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이제 탐사용이나 아니면 서치용으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간편하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사용하실 수 있게 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홈이 들어있어서 그립감이나 이런 것도 좀 우수한 그런 그립감을 느끼실 수 있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제공되는 것처럼 배터리는 4개가 들어갑니다. 18650 배터리 4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에서 런타임은 한 80분 정도, 그리고 50%에서 한 300분 정도로 런타임은 그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 50%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런타임은 그 정도 시간으로 한 1시간 반, 100%에서 한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50%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은 현직에서 계신 강사분이나 다이버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손목 스트랩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본체에게 구멍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손목에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걸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제 수중에서 사용하실 때뭐 행여나 놓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때 이제 없어지지 않게끔 놓치지 않게끔 딱 본체와 손목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스트랩입니다. 네. 구리스도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 부위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좀 뻑뻑해지거나 수중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한 그런 제품으로 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4구 충전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이제 따로 이렇게 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장착을 해주시고 이제 콘센트에 꽂아주시면 이제 18650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구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충전이 모두 완료가 되면 파란 불이 네, 들어오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로 탱고 제품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압 테스트 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고 수압 테스트 영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탱고 제품 수압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건데요. 한번 수압 테스트 하는 영상을 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100%로 켜주고 네, 물 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나사를 조여줘서 수심 100m의 수압을 이통 안에 줘서 이제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보시면 45분이 됐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한번 제품을 이제 테스트기에서 꺼내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00m 수업에서 20분 정도 있었던 탱고 제품이 보시면은 침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네,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탱고 제품 수업 테스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